이때 여자애들 다 퇴근하고 나 혼자서 여기 남아갖고 이제 연습 열심히 한다고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뭐 데뷔하려고 막 나한테 막 마음 그내 마음에다가 뽐포질을 했어. 그다음에 이제 꿀보 정진우님의 노래를 들을 거예요. 알겠죠? M2M이라고.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아, 우야라고! 어? 사실 나 M2M이랑 관계가 좀 있어. 나 그리고 정진우님 한번 봤어, 옛날에. 내가 M2M 썰좀 풀어줄까? 손준혁이라는 형이 있어. 그 형이 나를 섭외했었어. 내가 옛날에 네이트 판에서 노래를 불러갖고 쩌는 일반인 시... 야, 아. 좀 들어주면 안 돼? 이거 약간 기가 막힌데 나 정진우 형님 봤는데 옛날에. 아니 내가 옛날에 네이트 판에서 그 노래를 불렀었어. 윤태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거든 난 옛날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자지마 자지마. 내가 예전에 네이트판에서 윤태훈으로 활동을 했었어. 쩌는 일반인 윤태훈이었고 그때 싸이월드가 유행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UCC 활동이라 그랬어. 지금 UCC라 그러면 존나 뭐야 틀딱새끼 닥쳐 이러잖아. 근데 그때는 이제 UCC가 유행이었는데 그때 손준혁 형이 내 노래를 딱 듣고 M2M 손준혁 형이 있잖아. 그 형이 내 노래를 딱 듣고 아, 윤태훈 씨 안녕하세요. 저 손준혁이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해볼 생각 없으세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 갔지. 그래갖고 갔는데 BMW 미니를 타고 있던 존나 잘생긴 남자가 딱 창문 딱 열고 아 여기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옆지평 아, 예, 재생버튼님 안녕하세요. 별풍선 50개 감사. 반갑습니다. 해, 저 윤태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트카우선님 나는 뭐 별풍선 바로 100개 감사. 나는 솔직히 나를 섭외하니까 그랬구나. 닥쳐! 그래가지고 나를 섭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난 이제 가수가 될 생각에 진짜 꿈이 막 부풀어 올랐었어.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닥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사로 갔어. 근데 회사가 그니까 나는 회사가 진짜 약간 빌딩일 줄 알았거든? 빌딩이 아니라 무슨 진짜 무슨 빌라인데 다 쓰러져가는 약간 빨간색 벽돌로 돼 있는 빌라 뭔지 알지 니네? 빌라가 지은 지 존나 오래되면은 빨간색 벽돌 그 사이에 시멘트가 원래 허연색이나 회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검은색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떼꼈어. 똥꼈어. 집이 똥낀 회사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니까 회사가 문제가 아니야. 건물이 똥낀 건물이야. 똥낀 건물.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AUECM 들어갔는데 중계방에서 별풍선 50개 인사해. 감사합니다. 인사해. 그 우리 멤버 저기야. 진우야. 그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진짜 정확하게 이 자세로 있었어. 소파에서 딱 누워가지고 탁자에다가 다리 이렇게 딱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이런 핸드폰 하고 있었어. 그게 정진우님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코트카우선님 본 거야.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때였어. 그 이후로 아프리카에서 볼줄 누가 알았겠냐? 정말. 꿀보스 정진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코트님 진짜 저 몰랐어요. 뭐지 저손 씨랑 안 친해? 아, 진짜요? 근데 저 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정진우님 오셨는데 저는 기억나요. 그때 노란색 머리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염색하고 계셨고, 소파에 앉아 계셨던 거 내가 기억하는데? 이분 맞죠? 정진우님. 솔직히, 나 이분 맞다니까? 이분을 봤다니까? 이분을? 맞잖아, 그러면. 내가 봤던 사람이 맞네. 그때, 이런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소파에서 앉아 계셨어. 앉아 계셨어. 앉아갖고, 이제 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이러면 핸드폰 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저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실 거예요. 워낙 바쁘신 또 저기였으니까. 옛날 얼굴 나온다. 진짜 딱이 표정이었거든. 그 소파에 앉아갖고 나 쳐다볼 때딱 이런 표정이었거든. 뭐야 똥돼지 새끼는. 아니 근데 진우 형님이 내 나를 그 기억을 못하는 게좀 그렇다. 분명히 알 텐데 잠깐 마주쳤던 거였지만 형님 그저 이렇게 생 제가 지금 캠으로 봐갖고 형님은 저를 아예 모르시겠지만 깜짝 놀랐죠. 저도 M2M이랑 그게 있었어요. 인연이 살짝. 예. 근데 저는 가수를 시켜줄 줄 알았는데 준혁이 형이 뭔 좆반다고 무슨
춤을 가르친대. 그리고 나한테 살을 빼라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은 헬스장을 보내주면 되잖아. 근데 뭔 X같은 이상한 무슨 여자아이들, 걸그룹 준비 중인 여자아이들이 있는 그 연습실 있었거든. 존나 큰 데가, 그 안무 연습실이. 거기에서 씨발 음악 틀어놓고 뭐 하고 있었는 줄 알아? X같은 데서 봐봐. 여기 거울이 있어, 거울. 앞에 거울이 있었거든? 감사합니다. 거울에서 이러고 있으면서 바운스배, 바운스. 기본 동작. 진짜 장난이 아니라 이거를 씨발 이걸 30분을 했어! 이거 30분 하고 음악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 진짜야, 이거 팩트야. 진짜 구라치는 게 아니라 이걸 씨발 30분을 했어. 거울 보면서 리듬을 타래. 아니 리듬을 타라고 하는 거야, 리듬을. 어? 형님 저 기억나죠? 형님도 회사하셨어요? 그 손준영 형한테 달전님 별풍선 50개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하셨어요? 와 씨바 저 진짜 그 여자애들 있던 그 걔네들 데뷔하려고 하고 있었던 애들 있잖아요. 예. 거기 무슨 존나 슈퍼마리오 닮은 무슨 단장 한 명 있었고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들 걔네들 이제 난 이제 그 연습실에 가면은 지하였어. 거기에 애들이 여자애들 한 9명 10명이었어 그래가지고 매트를 딱 깔아놓고 요가 매트 있잖아 이런 거 다 깔아놓고 자기들끼리 다리도 찢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데 옷도 되게 약간 좀 그런 옷 있잖아 그 요가할 때 입는 좀 약간 가슴 파이고 되게 좀 얇고 그런 옷 아, 진짜 와 논현동 내리막길 맞아요 맞아요 형님 거기 여자애들 막 있고 내 나이 또래 여자애들 있고 오 진짜 그래 꼴려가지고 꼬꼬까까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예, 거기서 저 혼자 남자였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나는 보컬로 연습을 할 줄 알았는데 뭔 계속 무릎 폈다 앉았다 하면서 바운스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이 뭔 무슨 동작이었더라? 뭐 개 같은 동작 있었어. 이렇게 뭐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땅땅땅땅 이걸 계속 시키는 거야. 내가 누가 봐도 가수 그 아이돌 할 와꾸도 안 되고 몸도 안 되는데 그걸 계속 시킨 게 존나 빡쳤었다니까. 유은? 유은이가 누구야? 유은이가 있었다고? 아 여기 그 출신이 있어? 아 그럼 나랑 잠깐만 그때 나 기억하는 그 나 가수 데뷔 진짜 하려고 했던 그 마지막 나의 가수를 꿈꾸고 있었던 그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던 그 얼굴 보고 했었던 그 여자애들 중에 한 명이 지금 BJ를 데뷔해가지고 있고 또 손준혁 형이랑 또 이렇게 연이 있는 어? 진우 형님도 아프리카 하고 있고 나도 그 이후로 그냥 한 1년간 난 쉬다가 아프리카를 했어요. 나도 아 그냥 노래나 한번 저 인터넷으로 한번 저기 나 좀 알려봐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해갖고 난 이제 9년 동안 이제 유튜브만 이렇게 거쳐갖고 이제 여기서 왔는데 와 대박 진짜 나 유우님 한번 봐보고 싶다 예 아니 진짜로 와 정말 인연이란데 약간 좀 씁쓸한 건 있어. 이제 매스컴이나 이렇게 TV 매체에 딱 가려고 했는데 약간 뭔가 도피처 같은 느낌이 돼버렸어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이 그게 좀 씁쓸하다 그리고 형님 제가 거기 연습실에 그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 불렀던 것도 있어요 노래 불렀던 영상도 있어요 예 아무튼 그때 데뷔하려고 했던 그 여자애들이 무슨 뮤직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그때 이제 원더걸스 텔미 나오고 나서 한참 조금 뒤에 아 몇 년 뒤에 뭐 이제 걸그룹들 막 진짜 포미닛 나오고 막 난리 났을 때였어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걸그룹 막 우우죽순처럼 정말 그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을 때 그때 걔네들이 이제 준비해가지고 야 우리 뮤직비디오 찍었다 오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야 한번 와서 봐봐 그리고 딱 봤는데 아주 거지 엿 같았어 그러니까 트럭을 하나 무슨 트럭도 좀 멋있는 트럭 있잖아 약간 BMW나 약간 좀 그런 되게 멋있는 트럭 힙합에서 나오는 그런 트럭들이 아니라 진짜 뭐 어디서 무슨 화물차 같은 걸 갖고 와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서 막 이제 막 되게 싸구려 필리핀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었어 음악도 X 같은데 거기서 막 애들 나와가지고 막 화장도 막 다 떠가지고 거지 같은 데서 막 춤추면서 막 이러 하면서 하는데 그거 보는데 솔직히 속으로는 얘네 존망했구나 아 X됐다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겠다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겉으로 이제 물어볼 때 야 태연아 어때 이러는데 야 진짜 잘하면 되겠는데 진짜 괜찮은데요?
음악도 좋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내가 얼마 안 있다가 탈출했어. 안 갔어. 그래서 준혁이 형한테 막 연락 오고 막 그랬는데 안 갔어. 쌩깠어. 거기 있으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준혁이 형이랑 만나고 나서 준혁이 형이 타던 차가 BMW 뭐 미니 쿠퍼인가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준혁이 형이 이제 데리고 가서 자기 회사라고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이 이제 벽돌에 똥 껴 있었어. 거지 같은 건물이었어. 그 건물에 들어가갖고 이제 진우 형님도 실제로 처음 보고 그랬었지. 아무튼 보자. 형님 이 중에 뭐냐면은 그 연습실 조그만 방이 있어요. 그 방이 컴퓨터도 있고 한 곳인데 여기 이제 그 모니터용 스피커랑 모니터랑 컴퓨터랑 있었고 이 방 기억나세요? 이때 여자애들 다 퇴근하고 나 혼자서 여기 남아갖고 이제 연습 열심히 한다고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뭐 데뷔하려고 막 나한테 막 마음 그 내 마음에다가 뽐뿌질을 했어. 준혁이 형이 야 태훈아 운전하면서 그 미니 쿠퍼 그거 운전하면서 태훈아 일본에 이번에 우리가 또 갈 것 같은데 JK 김동욱 알지? 그래 휘성 알지? 일본에서 좀 활동을 좀 하고 좀 공연해야 되니까 일본어랑 좀 중국어 같은 거 요즘 아시아 시장이 좀 아주 좋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나는 정말요? 하시메 마시테 이러면서 옆에서 그러고 있었어. 난 이제 일본도 나도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했지. 근데 이렇게 똥 낀 건물에서 일본을 진출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실을 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현실 영상 좀 보자 시벌세야. 닥쳐. 이래서 얘기 좀 들어봐. 그래서 미니 쿠퍼인가? 아무튼 뭐 그거를 타고 이제 그런 나한테 마음에 뽐뿌질을 해주는데 이렇게 똥 낀 건물에서 일본을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얘네들 결정적으로 얘네 이 여자애들 데뷔조 준비 중인 이 9명과 8명의 여자애들 뮤직비디오 보고 나서 아 난 여기서 도망가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지. 미니 쿠펜가 쿠펀가 몰라. 아무튼 치포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넌 오늘부터 윤찬호다 게이쉐이키야. 윤찬호가 뭐야? 아 박찬호라고. 저거라고 알았어. 투머치 토커야. 이때 여기 진짜 열심히 했었어. 진짜 내가 마지막으로 음악의 끈을 잡고 있었을 때였지. 그래서 옛날 생각 나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한 거야. 미안해. 넘어갈게. I need to stop. 진짜 장난이 아니라 이거를 씨바 이걸 30분을 했어. 이거 30분 하고 음악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 진짜야 이거 팩트야 진짜 구라치는 게 아니라 이걸 씨발 30분을 했어 거울 보면서 리듬을 타래.